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지질도 작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 저 5만 분의 1 지질도에 조사를 참여했고 또 그걸 발간하는 데 참여했고 또 하나는 25만 분의 1 지질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1970년대 중반에 발간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발간하는 업무를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참 보람으로 느끼고 1976년도 5월 달에 우리 연구소가 재단법인화 됐을 될 때 소위 우주과학의 과학연구의 시초가 되었던 원격 탐사실을 연구소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을 하는데 내가 주도가 했어요. 우리나라 남극지지 최초 남극지지가 설립한 그 세종지지 있죠. 거기 주변에 지질조사를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서 한 20일간 거기서 지질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 자원탐사선인 그 탐해 2호를 건조 완료했고 우리나라 해양조사가 더 활성화되고 특히나 이제 그 심해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 계기가 됐고 또 그 연구의 시초가 된 겁니다. 법인화되면서 확장되니까 인력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연구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간 그 쭉 내려오면서 소장들이 그걸 정리를 못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명예퇴직시켰어요. 그것이 3년 동안에 무려 150명을 예, 숫자를 그 인력을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굉장히 젊어지고 지금과 같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간의 그 연구소 행정직원 전부가 낙하산이었어요. 위에서 청탁에 의해서 했는데 제 재직 시에 그 청탁 다 배제시키고 전부 행정직 공채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연구실도 완전히 개혁을 했는데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해야지. 응접사태에서 앉아서 잡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신문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신문 다 커팅하고 연구소에 있는 응접사태라든가 이런 거 쓸데없는 그 집기들을 싹 빼버리고 워킹 테이블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제 제일 애쓰였던 것은 원격 탐사 연구실을 만들어서 이거 확장을 못 시킨 게 가장 아쉬운 것 하나입니다. 이걸 확장했으면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하나의 주요한 포션을 차지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데 왜 그냐? 우리 그 처음에 신설되면서부터 이 분야를 우리 스태프들이 연구소 스태프 나는 그때는 실장 정도였으니까 매니저들이 서포트를 안 해줬어요. 처음에 이 신설했을 때 인력을 과기처하고 합의했으면 6명을 6인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매니징 사이드에서 그걸 다 없이고 2명만 사람을 주니 2명 가지고 내가 뭔 일을 합니까? 유지만 하지. 그것이 가장 아쉬웠던 거고 그 당시 스태프한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내가 지질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이 말이죠. 너무나 마이크로 사이즈화 되어갑니다. 왜? 세계는 너무나 과학기술이 너무나 지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크로나 메가 사이즈의 과학은 그건 흥미들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박사 논문이나 논문을 쓰려면 마이크로 들어가야지 마크로나 메가스코픽한 것들을 가지고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등한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이크로도 하지만은 마크로나 메가사이즈의 그런 분야도 꼭 검토를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소가 연구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연구한 것에 대한 특허를 가졌으면 특허로만 내놓으면 되는 거고, 그건 자기, 그것은 오픈을 시켜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지지락뿐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자기 혼자 알고 있고, 남한테 오픈을 안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은 빨리 오픈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협력해주고, 그래서 협동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